룸살롱 황제 이모 씨가 서울 북창동에서 재기를 노리며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한 실제 육성을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살해, 성폭행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룸살롱의 황제 44살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북창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강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2년간의 강요에도 운영권을 넘기지 않자 협박을 쏟아냅니다. 맞아 말해야겠구나. 아니 얼굴 표정이 아주 오늘 똥을 씹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우고 싶어 다. 진짜 그 작은 자가 지우고 싶어. 이 씨는 통화 다음 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데리고 강 씨를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다른 유흥주점 운영자 복모 씨에게도 살해 협박을 쏟아냅니다. 지우고 싶어 나. 지우고 싶어. 지우고 싶어. 나 안 와. 봉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 씨는 목표로 삼은 주점 종업원들에게는 소위 바지 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친절하게 대해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이 씨를 고소한 업주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